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주님의 자비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어린 양들이요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사오니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남은 생에도 오직 주님의 품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 말씀 가운데로 항상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활, 우리의 나머지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 잘못된 것이 있으면 주님 말씀 빛 앞에서 모든 것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더욱 새롭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뤄진 수많은 영혼들,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과 생명 그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저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힘입혀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더욱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때에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너무나 단축된 때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가정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로서 그리고 주님의 평강으로 항상 채워주시고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거나 죄 가운데 물들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항상 보살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풍성하신 생명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더욱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자매들도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질문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질문이 하나 왔는데 며칠 전에 구세군에 다니는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구세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요. 다른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세군을 이단이라고 한다는 말입니까? 이 질문을 제가
며칠 전 구세군에 다니는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구세군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한다 그런 말인 것 같은데 구세군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구세군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예? 이제 크리스마스 가까이 오면은 땡글랑땡글랑 예? 그 자선냄비. 구세군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구세군을 그냥 단적으로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뭘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그런 문제는 접어놓고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이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 중요한 성경 내용을 잘못 가르칠 때에 그것도 특별히 구원에 대한 말씀을 잘못 가르칠 때에 그걸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구세군의 그 교리는 그 특별히 이단이라고 할 만한 요소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 구세군은 영국에서 시작된 겁니다. 영어로는 Salvation Army라고 해서 그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라고 해가지고요. 군인처럼 복장도 유니폼을 입습니다. 그리고 구세군 사관학교에 가서 그 교육을 받습니다. 군대 사관학교 교육받듯이 그거는 거의 부부가 함께 들어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구세군 사관이 되는 겁니다. 그게 계급이 있습니다. 계급이 이제 군대의 계급처럼 이제 그 계급이 점점 올라갑니다. 구세군을 처음 창설한 사람은 월리암 부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확실히 거듭난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도덕적으로 굉장히 그 부패하고 또 종교적으로 굉장히 그 타락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월리암 부드라는 사람이 거듭나는 경험을 하고 자기 생애를 하나님께 바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구세군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거리에서 전도하는 전도 단체로서 막 그 악기를 가지고 말이죠. 막 그 나팔을 분다든지 북을 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람을 모아놓고는 막 복음을 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구세군 그 운동은 아마 영국에서 있었던 그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거듭난 이후에 그 감리교 창시자죠. 영국에서 한바탕 복음 역사가 있은 이후에 월리암 부드로 인해서 구세군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부흥 운동이 복음 역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세군에서는 처음에는 구세군을 통해서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아마 구세군 안에는 거듭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 아마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이 어느 부분에서는 아마 계속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한때 복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구세군이 들어와서 아마 한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이 구원의 역사는 아마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는 그 역사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구세군
그 사관도 좀 만나서 이렇게 대화해 본 일이 있고 또 구세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만나봤는데 제가 홍성회에서 지금부터 십몇 년 전에 구세균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별로 그 역사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구세군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복음 역사가 있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아마 그런 역사가 거의 없고 지금 구세군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이제 자선남비. 그래서 모금 운동 해가지고 이제 불우한 사람을 돕는 그런 자선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구세군은 의무적으로 그 구세군 사관들은 시장이고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이제 전도하는데 옛날에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확실히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거의 형식적으로요.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죠. 또 그런 구세군이 그 거리에서 처음에는 이제 거리에서 막 전도하고 그랬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거의 저 아마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활발하게 전도하는 것도. 그리고 구세군은 하나의 군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요. 월급이 저 위에서 내려와요. 군인들 월급 주듯이. 그리고 이제 좀 자립할 수 있는 교회는 일부는 본부에서 내려오고 일부는 아마 그 자치에서 부담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보다 좀 특이합니다. 그러나 그 구세군 교회가 교리적으로 이단이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정도로 얘기하죠. 뭐 구세군에 대해서 뭐 더 깊이 뭐 알아야 될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다른 질문 없어요? 질문 없으면 우리 사도행전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읍시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행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더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거기까지. 지난번에 이 사도행전 5장의 내용을 좀 공부하다가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사도들이 복음을 힘있게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을 때에 이 유대 종교가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권위가 위협을 받는 것을 느끼고 또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을 보고 그들은 아주 당황하고 그리고 이 복음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고 그리고 임금이 되게 하셨다. 즉 다시 재림하실 때는 그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까지 사도들이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는 대신에 그 분노와 그리고 이 복음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도를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지만은 이제 사도들을 없이 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들이 직접 말이죠 사도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이제 위협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 그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그 많은 경험이 있었던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들의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막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하는 일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들의 그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 났으면은 무너뜨릴 수 없겠고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될 거노라. 사람에게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께로 났으면은 무너뜨릴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거노라. 그 참 이 가말리엘이요 너무나 그 참 확실한 아주 답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람에게로 났으면 무너진다. 예? 사람이 났으면 얼마 후에는 그건 반드시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났으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문을 뜨릴 수 없을 것이다. 예? 인간의 어떤 권력이나 인간의 어떤 사상이나 예? 지혜나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릴 수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까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그게 하나님께로 났는지 사람에게 났는지 그걸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예? 그게 대해서 관망해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저게 하나님께로 났는지 사람에게로 났는지 멀리서 지켜볼 것이 아니라 거기서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기 가말리엘이 말은 참 잘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그 자기 태도를 정했는지 여기 나오질 않아요. 그 후에 성경에도 이 가말리엘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없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예? 그 후에 이 정말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 됐는지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예, 중간에 있을 수는 없을 텐데요. 언제까지나 그렇잖아요.
언제까지나 이게 하나님께로 났는지 사람께로 났는지 하고 중간에 있을 수는 없고 자기가 어느 한편에 서야 될 텐데, 응? 하나님 편에 서서 사탄의 역사를 대적하든지, 예, 사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자기도 어느 한편에 서야 될 텐데 이 사람이 어느 때까지 중간에 머물러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응? 자, 하나님께로 났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된다. 그런데 가말리엘이 이 말을 했지만 이 유대 종교가들이 잠깐 동안 이 가말리엘 하는 그 말이 타당하게 생각하고 사도들을 죽이는 일은 그들이 중재했지만은 사도들을 핍박하고 이 복음을 대적하는 일은 계속했다는 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응?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 겁니다. 복음을 대적한 거. 응?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일은 지금까지 계속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 역사를 쭉 내려가면 보면은 인류 역사는 하나님과 마귀의 어떤 전쟁이에요. 전쟁. 그렇잖아요. 예.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 도전하고, 예? 그리고 하나님은, 예? 사탄을 정복하고 사탄의 권세를 멸망시키는 그 일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 마귀의 그 전쟁입니다. 그 사이에서 인간은 하나님 편에 서든지 마귀 편에 서든지 스스로 결정해야 될 그런 책임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정복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원수 마귀를 정복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정복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사탄을 정복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사탄을 짓밟아 정복하는 거예요. 또 마귀도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든지 사탄을 이기고 정복하는 일에 그 사용이 되든지 아니면 사탄 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이용이 되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참 그것은 참, 예,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계속, 응? 하나님의 역사가 대신 계속 있는 그곳에는 마귀 역사도 그림자처럼 항상 따라다닙니다. 예. 빛이 진하면 진할수록 그림자가 진하게 나타나듯이, 예?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진하게 나타나듯이 하나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마귀 역사도 그만큼 강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마귀 역사가 없다.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응? 빛이 강하게 비치는데 그림자가 없다는 거 한 가지죠. 오히려 그게 이상한 겁니다. 예. 우리가 구약시대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역사도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서도 사도시대도 계속 사도 그 복음이 전해지는 동시에 이 복음을 대적하는 역사도 계속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사도행전 제일 뒤에 28장을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장 22절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너희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의 몸으로 압송이 돼가지고 로마에까지 잡혀갔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신 겁니다. 자, 육신적으로는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압송돼 갔지만은 실제는 로마, 그 당시에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에까지 보내신 거예요. 로마에 가서 역시 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의 사상이 어떠한가 하노니, 듣고자 하노니, 이 사도 바울에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무슨 사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면 율법을 반대하는, 유대 종교를 행해서 어떤 대적하는 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너희 네가 말하는 그 사상이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해서는, 이 파 어느 파입니까? 복음파.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압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반대하는 일이 있어요. 반드시. 요한 웨슬레가 그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 영국에서 활발하게 복음을 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영국 국교회, 즉 성공회의 목사였습니다. 목사들로 태어나서 그 동생 찰스 웨슬레도 목사였어요. 그러나 그가 영국에서 미국에 선교사로 갔다 오는 그런 과정에서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깨닫고 굉장히 고민하다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은 이후에 막 복음을 전하니까 영국 국교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그래 막 이제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까요. 막 거리에서 전도하고 자기 아버지 묘 앞에 가서 두 번이나 설교했다는 그 기록이 나와요. 설교할 곳이 없어서. 말 타고 댕기면서 막, 산에서 전도하고 무슨 창고 같은 거 빌려서 집회하고 그렇게 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웨슬레를 따랐습니다. 그것이 이제 감리교의 시작이었어요. 감리교는 처음에 이 복음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감리교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 속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구역 모임입니다. 뭐 하느님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동네 구역 모여서 이제 그 교제하고 성경 배우고 하잖아요. 그것이 처음 그 감리교의 웨슬리가 구원받고 나서 복음 전할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웨슬레가 전도할 때도 역시 반대하는 사람이 굉장히 있었어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전도자라고 한다면 D.L. 무디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무디는 학교를 별로 다닌 일이 없기 때문에요. 끝까지 그를 목사 이름으로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를 목사로 세우지 않고 끝까지 이제 무디 선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나 무디만큼 세계적으로 복음을 많이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한 그런 일도 아마 드물 겁니다. 하나님 무디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무디가 가는 곳마다요, 역시 이 무디의 전도를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무디가 전도 집회한다고 포스터를 붙이면은요, 그 무디를 욕하고 반대하는 포스터가 옆에 붙는데요. 그 정도로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요, 이 반대하는 일도 반드시 있어요. 어디서든지 이 반대를 받는 줄 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그것을 대적하는 사탄 역사도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마귀는 아직 늙어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요, 지금도 복음의 역사를 반대하는 일이 있습니다.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3장 3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만수이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만수이다. 이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이 다윗의 시 중에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만수이다. 예. 자, 하나님 편에 서서 참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은요, 그걸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아무리 그 대적을 해도요, 하나님 편에 섰는 사람을 어떻게 망하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3장 6절. 천만이 나를 둘러 치리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천만이 나를 둘러 치리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 심장입니다. 예. 세상이 다 우리를 손가락질하며 대적해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왜 그렇게 담대해요?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겁낼 거 없죠. 예. 뭐 심지어 죽음이 와도 겁낼 거 없죠. 예. 자,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예. 죽었지만 살아나셨잖아요. 예. 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도 죽어도 삽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예? 육신이 죽을 뿐 아니라 영혼과 육신을 함께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자,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혼과 육신을, 예? 지옥에까지 멸하시는 그 하나님밖에 우리는 두려워할 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를 다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예. 어쨌든 우리의 대적이 많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편 60편 보겠습니다. 60편 60편 11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서 대적을 치게 하소서. 예.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예. 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예.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올무에 걸립니다.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십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원수를 짓밟아버릴 날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는 그 일을 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당황하거나 방해받을 필요도 없는 거죠. 119편 시편 119편 157절 15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않아.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 일, 그 일은 우리가 결코 중지할 수가 없다 그래요. 바울도 이런 말 했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며. 바울을 잡아다가 때리고 40에 하나의 가만마리를 다섯 번 맞고 세 번 퇴장으로 맞고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갖다 내버리니까 또 살아났어요. 예?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예? 죽고 떨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많은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 받았지만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이 하나님의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그래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와 우리의 대적이 많지만 우리는 주님의 증거를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겁니다. 예? 그리고 124편 또 보겠습니다. 124편 124편 2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 일어날 때에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에 저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예.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으면 저희들이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우리를 그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죽게 할 때도 있어요. 그거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더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예요. 야고보는 제일 먼저 목 잘려 죽었어요. 하나님이 야고보를 도와주지 않아서 죽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야고보를 지켜주셨지만은 목 잘려 죽었어요. 왜? 목 잘려 죽도록 넘겨줬어요. 베드로 그 다음 날 또 감옥에 갇혔어요. 야고보처럼 목 잘려 죽일.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끄잡아냈습니다. 옥에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해서 죽을 때요. 나머지 사람들이 더 담대해집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에요. 너무 편안한 가운데 사니까요. 그 자유를 또 육신의 기회로 삼으려고 더 편하려고 그러고 더 해이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몇 사람이 말이죠. 막 지금도 막 감옥에 갇히고 목 잘라 죽고 막 그런 일이 있다면요. 어떨 것 같습니까? 겁나서 다 도망갈 것 같습니까? 물론 도망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뭔가 잘못된 사람이고 아마 확실히 거듭난 사람들은 대다수예요.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거기 어떤 순교를 당하고 환난 당하는 일이 있을 때요. 나머지 사람들에게 더 큰 용기와 어떤 새로운 어떤 각오를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요. 그리스도인들을 죽는 데 넘겨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죽을 자리에서 한 끄잡아내는 베드로도 하나님이 끄잡아내 베드로가 죽을 자리는 따로 있으니까 바울도 꼼짝없이 죽을 뻔하고 뭐 여러 번 죽을 뻔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끄잡아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서 전도하다가 로마에서 목 잘라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는 것도 하나님 허락 안에서 죽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일을 마칠 때까지는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124편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를 저희의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를 저희의 이에 주어
이빨 사이에 주어서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 씹히지 않도록 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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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절 9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유하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대적하는 자가 많다.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이것은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고요. 바울이 예배소에 가서 예?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3년 동안. 예,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예배소에 가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 예배소에서도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예?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예?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 그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공효를 이루는 그런 길이 열렸지만은 대적하는 자도 많다 그랬어요. 예?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릴 뿐 아니라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이 전해지는 길이 열리면은요, 거기는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도 그만큼 많습니다. 예, 그건 틀림없어요. 그걸 각오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 마귀는 절대로 마귀도 포기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악착같이 따라다니면서 예? 대적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귀가 그 사람을 자 이제 너 천당 잘 가라, 신앙생활 잘하라고 이제 포기하지 않아요.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 그 사람 신앙을 망쳐놓으려고 끝까지 끈질기게 따라다닙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래요. 밖으로 복음을 핍박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내부적으로도 기회만 있으면 이 형제 자매를 이간시키고 이 교회를 분쟁시키고 이 전도 역사를 파기시키려고요. 항상 기회만 노리고 있어요. 기회만.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한다고 하는 건요, 밖으로 복음 전하는 것도 전쟁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전도가요 일시적으로 복음이 탁 전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이 계속 지속이 되려면은요, 복음의 역사가 계속 지속되려면은 이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예. 이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이 무리, 그 무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거든요. 이 교회가 튼튼히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 마귀는 이 교회를 깨뜨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라 했잖아요. 왜 지키라고? 마귀가 이걸 대적 이 깨뜨리려고 하니까요. 그걸 지키는 것도 전쟁입니다. 예? 성도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요. 예?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아주 똘똘 뭉쳐서 말이죠. 있지 않으면은요, 이거 마귀는 언제 이걸 깨려고 할지 몰라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요, 그동안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동안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많은 일들이 지나갔어요. 아마 우리 교회 오늘 있을 때까지 있기까지 그 교회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투쟁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요 많은 투쟁이 있었어요. 교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예? 그 많은 투쟁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이 복음이 지켜지고 이 교회가 지켜져 온 거예요. 아마 그 역사를 아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제 그동안
그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동안 그만큼 이 교회가 튼튼해진 겁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그 마귀와의 전쟁이 끝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만큼 튼튼해져서 이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길러졌지만은, 그러나 마귀는 잠깐 우리가 조금만 방심을 하고 어떤 틈만 보이면은 마귀는 그걸 비집고 들어와서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는 거예요. 또. 예. 그러니까 항상 긴장해가지고요. 이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국가적으로도, 예, 그 나라를 항상 지키지 않으면 안 되죠. 이제는 좀 평화가 되고 안정이 됐다고 해서 힘 놓고 있다가는 언제 무슨 침략자가 나타나서 또 덮칠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힘을 기르고, 항상 그 국방, 튼튼한 국방을 하고 함으로써 이 나라의 어떤 평화와 안정이 있듯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귀는 항상 대적합니다. 교회를. 그래서 대적하는 자가 많다.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온 세상은 우리의 원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 또 때때로는 거듭난 사람들도 마귀에게 이용될 수 있으니까. 성령을 따라 행치 않으면 거듭난 사람들 중에 육신에 속한 사람들 통해서도 이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탄의 역사가 있는 만큼,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있는 만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이 물론 있습니다. 사탄과 싸우려면은 틀림없이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사도행전 5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사도행전 5장 40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자, 이 사람들 사도들이 뭐 잘못된 것은 없는 줄로 인정하면서 이 가말리엘이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고 했는데도, 예? 사람에게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 났으면은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고 했는데, 그들의 죄를 정치도 않고, 그 말을 옳게 여긴다고 하면서도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 했다. 이것도 또 모순입니다. 네? 빌라도도 말이죠. 예수님이 죄 없다고 몇 분이나 유대인들 앞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예수라는 사람 죄가 없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빌라도가 지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야, 죽이진 않겠지만은 채찍질은 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채찍질하고는 끌고 와서 보라, 너희가 말하는 왕이라 그랬어요. 아, 죄가 없는데 왜 채찍질을 왜 합니까? 예? 이 사도들을 불려들여서 채찍질할 때요, 옷을 훌딱 빗깁니다. 되게 옷을 딱 벗기고는 그리고 매질을 합니다. 채찍질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자, 이제는 명령이다 그래요. 이거는 우리 공회의 명령이다 그래요. 우리 유대 종교의 명령이니까 말하지 마라. 만일 앞으로 입만 벌리고 복음을 전하면은 너는 이 공회의 명령을 어긴 죄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죄목을 앞으로 이제 잡아서 죽일 어떤 구실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도 채찍질 당하시고 죄 없으신 분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채찍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 사도들은 그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채찍질 당하고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자, 어떻습니까? 이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채찍에 맞고 그렇게 능욕을 당하고 그 고난을 당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채찍질하는 사람들과 막 싸우고 말이죠. 그들에 대해서 어떤 그 악감을 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의원회를 당했으니까 이건 명예훼손이라든지 말이죠. 우리가 재판을 한번 해보자든지 막 그들을 막 대항하고 말이에요. 예. 아니면 그들이 그 매를 채찍을 맞고 그런 일 당하기 위해서 아주 불쾌하게 생각한다든지 예? 그것을 아주 불행하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고 예.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다가 우리 죽겠다 싶어서 예? 그걸 회피하고 도망가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때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악감을 품다든지 그들을 이렇게 반항하고 대항하는 일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채찍에 맞은 거예요. 예. 베드로전서 2장에 예수님이 그가 위협을 당하시되 대신 위협하지 않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고 공의로 심판한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습니다. 예. 예수님도 채찍에 맞을 때 한마디 불평 안 했어요. 야, 내 죄 없는 나를 왜 때리느냐? 예,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 나는 억울하다 안 했습니다. 참참하게 매를 맞았어요. 예. 십자가를 지고 그 사형장에 끌려갔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예.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그랬어요. 예.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겼는 거예요. 자, 사실 우리를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다툴 필요 없어요. 막 때때로 우리를 막 별별 말로 모함을 하고 예? 우리를 핍박하고 막 우리에게 막 악한 소리를 해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책을 만들고 공공연하게 우리가 대꾸합니까? 예. 야 임마 우리가 언제 그런 말 했냐? 언제 그렇게 나쁜 짓 했냐? 근거 없는 소리 하니까 너 명예훼손에다 집어넣겠다든지 우리가 재판을 했습니까? 그 대항했습니까? 사실 말할 필요 없어요. 찍을 테면 마음대로 찍어봐라. 자, 너 그렇게 지나치게 악인되다가는 기한 전에 죽을 것이다. 그렇죠? 기한 전에 죽은 사람도 있죠? 그건 해버려둬요. 하나님이 갚으셔요. 가만 놔두면요. 하나님이 오직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 최고 재판장인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런 그 핍박과 그런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고 핍박받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예? 그걸 기뻐했다.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떠났다. 예. 마태복음 5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거짓이라는 것은 온갖 거짓말을 꾸며가지고 거스린다는 말은 너희를 대적한다 그 말이야.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모든 악한 말을 한다는 건 악하다고 말을 할 때 그 말이야. 우리를 악하다고 별별 나쁜 소리를 꾸며가지고 그렇게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를 이같이 핍박했느니라.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그렇게 핍박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핍박했고 사도들도 그렇게 핍박당했고 이제까지 복음을 전하던 주님의 일꾼들이 그렇게 핍박당하고, 그러니 우리도 핍박 안 받겠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예? 어떤 사람 우리 교회에 있다가 어떤 형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고 막 이단이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떠나가지고요. 막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을 한대요. 저기 직장에서 쫓겨나게 생겼다고 말이지. 망하게 됐다고. 그 말 듣고 참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가가 의심스러워요. 의심스러워요. 예수님도 핍박받고 사도들도 핍박, 복음도 지금 핍박받고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는데 복음은 고난을 받고 그 복음은 핍박받고 교회가 핍박받고 성도들도 핍박받는데 자기만 핍박 안 받으려고 도망가 버려요. 아이고 이러다가 나 죽겠다 싶어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운명을 같이 해야 돼요. 운명을. 고락을 같이 하고 생사를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그 환난과 핍박을 같이 참여할 때에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지. 환난과 핍박이 치면 도망가 버려? 자기 혼자 살라고? 그건 그리스도인 생활이 아닙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복음을 위해서요. 직장에 쫓겨날 때도 있어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모함을 당하고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아주 못살 인간으로 취급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슬퍼하고 탄식하고 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까지 낮아지시고 그 십자가에 그 강도들 틈에서 가장 악한 강도들 틈바구니에서 못 받겠다는 것은 뭐예요? 가장 악한 자로 취급당하고 그렇게 수치스럽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으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핍박받으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 뭐 이렇게 억울해요. 자 이제 여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이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는 다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먹고 마시고 이 세상 육신적인 쾌락 그걸 같이 해서 죄의 즐거움이래요. 죄악의 즐거움. 예?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런 것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아주 천한 즐거움, 잠깐 후에 없어질 즐거움. 그런 거 가지고 즐거워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쁨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기쁨.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거기서 그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1장 8절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걸 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 세상 즐거움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아니죠. 아주 수치스러운, 아주 천한 즐거움입니다. 예. 죄악의 낙입니다. 예. 육신적인 쾌락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예, 기뻐하는 즐거움은 영광스러운 즐거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자,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어때요? 기쁩니까? 예? 구원받은 거 기쁩니까? 예? 구원받을 때만 기쁘고 그 다음에 꺼져버려요? 계속 기쁩니까? 매일 기쁩니까? 죽어도 기쁩니까? 가난해도 기쁘고 욕어도 먹어도 기쁘고 쫓겨나도 좋고 기쁘고 병들어서 죽음이 찾아와도 기쁘고 이 기쁨을 누가 뺏어갈 거냐 그 말이에요.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 있습니다. 네. 그 기쁨을 빼앗기는 날 그 죽는 날이에요. 그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박국 구약성경 호박국 아니고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네? 하박국 어디인지 아세요? 네. 구약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자, 이 사람 없는 것뿐이네. 뭐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 요즘에 말하면 집도 없고 뭐 저금 통장도 없고 뭐 백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 예?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그 빈 외양간만 있는 모양이 사람. 예? 다 팔아먹었는지 그냥 빚으로 넘어갔는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 그 기쁨.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뭐 주머니 돈 없다고 해서 예? 뭐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서 예? 사람에게 좀 욕도 먹고 예? 아니면 뭐 직장 떨어졌다고 해서 예? 육신적으로 어떤 고난이 닥쳤다고 해서 막 그저 수심이 가득히 가서 얼굴에 그냥 슬픈 기색을 띠고 비 맞은 장딱처럼 이휴 이신시여 왜 그래 왜 그래 예 마대 부대를 입고 보리죽을 먹어도 목에다 힘 딱 줘요 딱 줘. 두고 보자 그거예요. 곧 죽어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요. 그죠? 딱 뭐 이제 조금 더 뭐 그 마음 속에요 어? 그 굴욕감 가질 필요 없고요 예? 그럴 필요 없어요. 아주 힘 아주 어깨 힘 딱 주고 말이죠. 주님이 같이 계신데 말이에요. 무슨 걱정이요? 주님이 우리를요. 어떨 때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고 어떨 때는 사람에게 막 이렇게 칭찬받고 하고 많은 사람이 어울려서 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외롭게도 하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단련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풍부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막 그 교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많고 막 이러면 막 신바람 나도 좋아하고 어떤 때는 막 싹 떠나고 막 아무도 없이 아니면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외롭게 느끼고 쓸쓸하게 느끼구나 죽겠다 그러구나. 네? 사업에 실패라고 하나님이 말이죠. 사업 잘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업이 쫄딱 망하기도 합니다. 그거를 하나님이요. 우리가 꼭 무슨 죄가 있어서 징계받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예.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바울사도는 궁핍과 풍부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울이 항상 뭐 헐벗고 굶주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천사 대접을 받고 말이에요. 많은 그에게 연보를 가지고, 예? 그 다니고 할 때도 있었어요. 뭐 그에게 연보를 가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데 자기는 혼자 뭐 굶겠어요? 연보주머니만큼 가지고 가는데 자기도 좀 먹어야지. 에? 항상 굶주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풍부에 취할 때도 있었어요. 빈궁에 취할 때도 있었어요. 예. 그런 어떤 가운데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가운데서도 그 어떤 환경과 육신적인 것과 관계없이 영혼 깊숙이서 나오는 그 기쁨과 그 평안, 그 절대로 뺏기면 안 됩니다. 그게 보배입니다, 그 보배. 예. 예. 주의 발등상 위에 사는 동안 이 보배 내 마음에 두면 그 영광의 날에 주 다시 오셔서 천국으로 데려가리. 예? 아, 기쁘다, 이 평안함. 이 평안함. 이 보배 내 마음에 두면은 주님 다시 오셔서 천국으로 데려가리.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표요, 표. 예? 누가복음 10장을 펴봅시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0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 전도하러 내보내니까 전도하러 제자들이 전도하라고 와서 갔다 오면서 막 그랬어요.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귀신도 우리 앞에 항복하더이다. 귀신도 자기 앞에 항복한다고 예수님이 예?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거라 그러니까 귀신도 쫓겨나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나타나고 병도 낫고 그런 기적 그런 능력을 주어서 전도하러 보냈는데 야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마라.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뭐 가지고 기뻐하라고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 예? 내 이름 거기에 내 이름 예? 그 이름 내 것일세.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예.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이 어떤 육신의 축복을 주실지라도 예. 그것 가지고 기뻐할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예? 그 나라에 들어갈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것 생각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신적인 축복 주는 건 이거는요. 조그마한 보너스 주는 거예요. 보너스. 예.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 것도. 예. 열심히 일을 하면 기쁘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주신 기쁨의 표현이라 해야 되지. 그것이 그 일하는 것 자체에 기쁨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일을 하면 기쁨이 있고 일을 안 하면 기쁨이 없고 그게 아니라 이 기쁨이 있는 것을 가지고 일을 하고 그리고 그 기쁨으로 어떤 어려움이 어려움을 닥쳐도 그 기쁨을 이겨나가고 이 속에 그 기쁨의 근원이 이 속에 있어야 되지. 기쁨을 자꾸 외형적인 것에서 밖에서 기쁨을 찾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흔들리지 않는 이 내적인 것, 예,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밖으로 표현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4장 구약성경 시편 4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마음에 두신 기쁨이죠. 예?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셨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것은 저희의 이 세상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가지고 기뻐하는 것 그거, 그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죠. 예? 또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 10절을 들어봅시다.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정함 갖게 하였습니다. 신부가 말이죠. 온갖 보물을 가지고 단장을 하고 신부 그 처음 예, 그 뭐야 저 그 입장하기 전에 말이죠. 온갖 예? 아름답게 꾸미고 드레스를 입고 꽃다발을 들고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그 이 모습으로 나올 때 참 즐겁겠죠. 또 신랑은 사물을 쓰고 온갖 예? 아름답게 그 또 치장을 하고 그 즐거움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입히셨다. 예? 내 영혼을 지옥에서 멸망해서 구원했고 거기다가 우리를 의롭다고까지 하시고 죄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봐주시고 의로운 일을 한 사람처럼 봐주시고 그게 의의 겉옷이에요. 예? 그래서 그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을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한다. 자, 구원만 가지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즐거워하면 그것도 좀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동시에는 그보다 더 큰 즐거움은 구원해 주신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 이 세상 부귀로 바꿀 수 없네. 예?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구원, 내가 받은 구원보다는 주님이 더 귀합니다. 그렇죠? 예.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내 마음속에 계시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좋다.
구원해 주신, 내가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은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그것으로 만족해요. 초가지붕 밑에 살아도 좋고, 새빵살이 해도 좋고, 빈들판에 혼자 있어도 좋고, 구원해 주신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네. 그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즐거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즐거움 또 하나 있죠. 뭐겠어요? 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구원해 주신 주님이 같이 계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또 기쁜 거예요. 예?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쁜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 부모는요, 자식들을 건강하게 훌륭하게 키워놓으면요, 자식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 보면은요, 부모는 기뻐합니다. 자식들이 부모한테 뭐 큰 거 안 해줘도 너나 잘 살아라. 너나 행복하게 잘 살면, 행복하게 잘 사는 거 보면 부모는 기뻐하는 거예요. 예? 또 자녀는 부모님 건강하시고 부모님 기뻐하시는 거 보면 자식은 또 기뻐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걸 보면 우리가 기쁜 거예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될 때에 그 기쁜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느라. 그하든지 이 세상에 더 살든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느라. 자, 우리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왜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보면 기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실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아까 윌리엄 부드 얘기했죠. 그 저 구세군 대장. 그 구세군 대장 윌리엄 부드가 쓴 조그마한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옛날 읽은 책이 기억이 나요. 책 이름이 우리말로 왜 그 퀘션마크 탁 해놨어요. Why? 자,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윌리엄 부드가 한번 죽었다 살아난 경험이 있대요. 자기가 죽었었는데 천국은 아니고 천국 문 앞에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주 수없이 많은 아주 빛난 옷을 입은 그 성도들이 말이죠, 자기 앞에 지나가더랍니다. 예? 근데 저쪽에 가운데 말이에요, 주님이 쫙 나타나신 거예요. 그 성도들과 옹이 돼가지고 쫙 지나가시는데 자기 앞에 주님이 탁 오시더랍니다. 오시더니 자기를 아무 말 없이 자기를 쳐다보시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민망스럽게 자기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아주 민망스럽게 아주 서운한 그런 그 표정으로 자기를 쳐다보시더래요. 아무 말 없이. 그리고는 또 아주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뒤에 아직도 구름처럼 많이 따라오는 성도들에게서 아주 웃는 모습으로 그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모습으로 탁 쳐다보시더랍니다. 그 이제 부드가 그걸 보면서 그 칭찬하시는 모습, 그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기를 한 번만 대해주시면은 그걸 위해서 자기가 평생 무엇이라도 할 수 있겠는데 주님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한 번만 대해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100분이 더 죽기까지 하고 싶다는 마음이 탁 들더랍니다. 굉장히 칭찬한 모습으로 탁 둘러보신 후에 다시 자기를 향해서 주님이 입을 여시고 말씀하시기를
원래 안 부들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노라. 다시 보내는데 네게 맡긴 일을 다 하고 오면은 이 무리에 참여하게 해주겠다. 그러란다. 이 사람이 다시 깨난 거예요. 그런 간증이 나와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보면은, 예? 예? 주님이 웃는 모습, 웃으시는 모습,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 하면 내가 주님을 기뻐시게 할 때에 그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 이 바울 사도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찾아보라. 그래요.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라.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하는 건 많죠. 주님 기뻐하시는 거. 예?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은 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예?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나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죄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도 같이 기뻐해요. 예?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내가 슬퍼할 겁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나는 뭐 별로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자신이 구원받을 때 얼마나 기뻐요.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 보았을 때 기쁨이 있죠. 예? 오늘도 제가 얘기 들었어요. 프랑스 파리에 우리 자매들, 형제 자매들 모여서 전도하는데 그게 또 구원받은 사람이 또 몇 사람 생겼다. 독일에도 또 전도해가지고 또 최근에 두 사람이 또 구원받았다. 예? 미국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자꾸 숫자가 늘어난다. 예? 멀리서 오는 소식도 기쁜 거예요. 예? 자, 우리 주변에 구원받은 사람들 계속 일어날 때 우리 기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있어도 기쁜 마음도 없고 구원 받으면 받는 것 뿐이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진짜 받았을까? 남 구원 받는 거 안 받아 점수나 치고 말이죠. 예? 테스트나 하고. 예? 물론 테스트 하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만은요. 구원 받았으면 같이 기뻐하고 같이 절구하고 그래야 되지. 남이 구원 받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도 없고 구원 받은 사람이 있다 그래도 남이 전도해서 구원받은 기분, 지 전도했다가 뒤기 자랑이나 했었네. 뭐. 시기나 했었구만. 당장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요. 아버지는 기뻐했는데, 큰아들 있잖아요. 안 기뻐했죠? 집에 들어가도 안 하려고 그래. 아버지, 나는 아버지하고 아버지 명령을 어긴 일이 없는데, 내게는 염소새끼 한 마리를 줘가지고 내 친구들하고 말이지. 잔치 한 분도 뭐 하라고 안 주신 분이.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지는 이제 동생이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았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예예 예. 너는 항상 너와 같이 있으니까 너는 나와 같이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잖아. 그러나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았다 잃었다 얻었다 그러니 절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형은 안 기뻐요.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고 형님 심보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동생이 돌아와서 얼마나 좋아. 그 형님 그 심보하고 그 다음에 가인.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내가 네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아, 그 심보도 비슷해요 하여튼.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 봤을 때 우리가 또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울사도가 요한 3서 3절에 있어요. 네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함을 들으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노라. 그랬어요. 예? 주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야, 구원받을 때 기쁘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걸 볼 때 참 기쁘죠. 그리고 또 뭐, 또 기쁜 거 뭐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예?
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것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다만 주님 진리 안에서 사는 그 큰, 그보다 큰 기쁨은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아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했다. 주님의 이로 주님의 이름을 위로 채찍을 받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고 핍박받는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주님 말씀해요. 그 기쁨. 히브리서 11장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 바로의 공주의 아들 애굽 그 당시에 애굽은 세계에서 최고 애굽의 그 이집트의 문명이 발달했을 때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영광 자기에게 주어진 행운 그것을 거절하고 스스로 헌신자같이 내버린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우리가 십계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모세가 말이죠. 그 공주의 아들이라는 영광을 떠나서 자기 동족들과 같이 그 벽돌 굽는 그 진흙탕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런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요. 하여튼 자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죄악의 낙이라는 것은 뭐 모세가 그전에 뭐 죄짓고 살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기 백성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모세 자기 혼자서 왕궁 안에서 그 호의호식하고 영광 누리는 것 그것이 죄악의 낙이다 그래요. 죄악의 낙. 예?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받는데 자기 혼자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 모르드가 에스더 보고 야 우리 동족은 죽게 됐는데 네 혼자 왕궁에서 편안하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 같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네 혼자 왕궁에서 왕후라고 해서 편안하리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 왕에게 이 네 동족을 위해서 강구해보라고. 예. 그러니까 에스더가 좋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운명을 같이 하겠다 그래요. 죽기밖에 되겠냐 그래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아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고난받는 것을 예? 그 영광 공주의 아들이라는 영광을 받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즐기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이 육신적인 쾌락보다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회 성도들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적으로 즐거워하는 거하고 우리가 주님에서 고난받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하고 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미친 거죠. 예? 그러나 죽어도 좋은데 죽어요. 좋은 게 좋잖아요. 예? 죽어도 좋은데 죽어요.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모세는 그리스도 오시기 약 1500년 전 사람인데, 예? 모세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았다고 이게 기록해 놨을게요.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고난을 다 받지 않고 고난을 남겨두었다는 말이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고난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바울의 몸에 채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그 남은 고난 역시 우리들도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을 미리 당한 사람입니다. 한번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 여겼다. 우리에게 가장 큰 재산이 뭡니까? 시편에 보면은 나의 예, 그 재산은 이것이니 나의 상급은 이것이니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니이다. 자, 우리에게 가장 큰 그 재산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에서 고난받는 이것이 재산이에요. 왜? 그 주님에서 고난받는 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테니까. 예? 이런 저금 통장에 막 돈이 액수가 늘어지고 막 자기 부동산이 늘고 재산이 늘어지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겠죠. 그건 그런 게 싹 없으세요. 좀 있으면. 싹 없어요. 그거 아주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건 싹 없을 테니까 그 별로 좋을 거 없고. 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주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주님과 함께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할 것이라.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주를 위해서 환난당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재산이에요. 재산. 그러니까 이 모세도 그걸 믿었어요. 예?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서 받는 능력이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게 재산이에요. 그게. 응? 그러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예.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2절 4장 12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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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일 당하는 같이 이상이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나도 함께 참여한다. 참여합니까? 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당을 지을 때도요. 예? 이 교회당이 그냥 제질로 지은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이 살과 이 피, 그리스도인들의 눈물과 땀, 그것이 얼룩져 있습니다. 이게 전부 예? 기가 막힌 희생, 이 고난,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내가 쓸 거 안 쓰고 예? 그 모든 걸 전략하고 아끼고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 그것도 고난입니다. 희생. 예. 어떤 사람들은 뭐 마음대로 즐기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입고 여행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돈 쓰고 싶은 거 뭐 내 돈 내 쓰는데 뭐 누가 말하랴 그러고
근데 안 쓰는 거예요. 안 써. 예? 택시 타고 다닐 거, 버스 타고 가고, 버스 타고 갈 거, 걸어가고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전략해가지고, 예? 그것도 전부 뭡니까? 전부 자들 사기 살을 깎고 뼈를 깎는 것처럼. 전부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육신의 즐거움도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도 희생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요, 이 그리스도인이 고난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고 하는, 동참한다고 하는. 어떤 사람 제가 그런 생각이에요. 이 교회당이 지어도요, 야, 이거 지저든지 말든지. 관심 없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한번 들다 보도 안 하는 사람도 있다고. 뭐 지어지든지 말든지 지어지겠나 그런 사람도 있고, 에? 무슨 돈 가지고 짓냐 그러고, 뭐 해봐. 안될것 같은데 대가 하는구나. 다 지놓으면요 속으로 부끄러울 거예요. 부끄러울 거예요. 에? 함께 참여하고 희생한 사람은 기쁘죠. 나도 이 벽돌 몇장 나도 이 들어갔다. 에? 우리가 의자, 앉아있는 의자, 응? 한 개라도, 나도 여기 함께 참여했다. 그 즐거움 있잖아요. 나도 이걸 위해서, 나도 땀도 흘렸고, 응? 이걸 위해서 나도 기도도 하고, 나도 희생을 지불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나도 함께 참여했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함께 참여했다고 하는, 그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랍니다. 왜? 그 영광이 그대로 있을 테니까. 이 세상 일은요, 이 돈을 투자하고도 손해보는 수도 있고, 돈 떼는 수도 있고, 망하는 수도 있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는요, 이건 정확한 투자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갚아주시고, 주님 앞에 가면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세요. 그걸 싫어해요?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은 영광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렇습니다. 그 고난을 받으면 주님의 영이 그 위에 계셔요. 성령이 같이 계셔요. 자, 이제 사도행전 5장 끝에만 봅시다. 5장.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되,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고 말하면 죽여버린다고 위협을 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성전은 아주 공적인 장소예요. 공공연하게 성전에서 매일 가르치는 거예요. 매일, 매일. 날마다 성전에서 있든지, 집에는 개인적으로. 예, 이 성전은 이제 공중 집회라고 할수 있어요. 대중을 향해서 공공연한 집회 장소. 그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들 집에 가서, 예, 또 상담도 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느냐. 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예. 항상. 그런데 이 성전에서 전도한 일은 이제 이 성경 기록이 마지막입니다. 왜? 공공연한 장소에서 전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당시에 누구든지 성전에서, 예수님도 매일 성전에 가르쳤다는데요,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은 그렇게 길지 못했습니다. 왜? 더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성전에서 가르치고 전도했다는 말은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때부터는 대개 옥외에서, 집 밖에서, 그리고 집에서, 쫓겨댕기면서 이렇게 전도한 것이 대다수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들은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위협과 명령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능력으로 우리와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는 사탄의 방해와 그리고 대적하는 일도 계속된다는 걸 저희들이 압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욱 충만케 하셔서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 중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당당하게 내어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기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조금도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또 멀잖아 우리를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만 두루 행하시고 주님만 증거되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각 지체로서의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큰 역사에 주님과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주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서 함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있습니까? 광고 없습니까? 에. 그 주차장 제가 보니까 주차장에 이 기둥이 좀 많은데요. 그 초보 운전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기둥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그 기둥에 받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주의하시고. 그리고 또 이 될 수 있으면 이 동네 쪽에다가 주차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혹시 그 차를 잘못하면 이렇게 다치고 이렇게 끌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밖에 될 수 있으면 주차하지 말고 요 지하실 안쪽에다 주차하시고 교회 앞에다가 주차를 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네.